많이 네,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네,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버드위였습니다. 그 한일 축제 앞마당은 일본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. 금년으로 8회째를 맞고 있는데 한일 축제 앞마당이 문화계를 통한 양국의 우호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한일 축제 앞마당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でも何だろう、野菜とかたくさん使ってて野菜がたくさんあるなって思います。日本料理は新鮮なものを、素材を生かしたものを大切に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、そうですね、韓国はやっぱり新鮮なって、やっぱ保存というか、なんか保存して食べるみたいな、野菜でも何でも、そういった印象がありますけれども。